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왕입니다. 슬로우왕은 정말 스윙을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해드리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옥스윙 열심히 시작되고 있는데 이 옥스윙은 아무나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죽을 것 같은 분. 그리고 옥스윙을 절대적으로 믿고 옥선생을 절대적으로 믿고 쉽게 치고 싶은 분들, 그리고 비거리가 안 나가서 드로우 구질을 쉽게 치면서 비거리까지 확보하고 싶은 분들이 보셔야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프 다운까지 들어왔습니다. 오, 많이 진행됐다, 그쵸? 하프 다운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젖혀서 위로 올라간다, 그다음 왼발 디디고 나가는데, 컨벤셔널 스윙은 이게 하프지만 옥스윙은 한시 방향으로 치는 게 일반적인 목표 방향이니까 이렇게 섰을 때 만들어지는 뒤쪽에 약간 남는 게 하프 다운이다 말씀을 드렸죠. 왜? 마지막에 여기서 지금 초강력 울트라 막 파워 막 그 제가 이제 그 만화 중에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원펀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원펀맨 빡 들어가는 그 순간의 펀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제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은 이제 오른발 쪽에다 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핸드 포워드 프레스 약간 닫힌 느낌. 그리고 여기에선 크게 몸을 움직이지 말고 손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고 뒤쪽으로 간다는 느낌. 그리고 힌징 오른손으로 끌어당기면서 들어서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왼발 디디고 무릎 벌어지면서 체가 이렇게 엎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뒤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양손 뭉치가 똑같이 오른쪽에 멈췄을 때가 이제 하프 다운이다. 이때 중요한 건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덮여 있는 느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임팩트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하체는 지금 이동을 하고 있죠.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여러분이 공을 치는 방향은 우측 방향으로 공이 날아가게끔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식이 스윙으로 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손목으로 딱 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목으로 쫙 피면서 때리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백스윙 턴도 턴이긴 하지만 실제로 힌징을 갖다 걸어놓은 건 팔을 이렇게 치는 막 그런 동작을 위해서 이 오른손목을 그냥 완전히 힘을 비축해 놓는 거거든요. 이러고 다니면 막 공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야 돼. 이러고 다니면 막 팔이 도망가듯이 이렇게 다니면 공들이 다 도망가요. 오, 나한테 왔다. 옥펀맨이다. 근데 여기서 딱 한 다음에 막 그냥 공만 보면 요즘에 제가 시간이 많아서 그런 애니메이션을 보니까 막 그런 걸 따라하는데 뭐 괴수를 물리친다는데 으아 내 옥스윙으로 너 공놈을 내가 해치워주겠다 뒤에서 딱 내가 괴수가 된 것 같네. 자, 여기에서 딱 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뒤로 젖힌 다음에 빵 오른손으로 제낀 다음에 빵.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이 가운데로 가다 왼쪽으로 나가는 건 우측으로 출발을 시키지 않아서 그래요. 이제 컨벤셔널 스윙하고 섞인 건데 또 으아 너 이 공은 내가 뒤로 제낀 다음에 이렇게 쳐서 오른쪽으로 출발을 시켜서 가운데로 돌아 들어오게 하는 이런 이제 패턴으로 이제 샷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첫 번째 그 비거리 플렉스로 소리를 오른쪽에서 들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공이 오른발에 있으니까 여기서 듣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들어야 되죠. 컨벤셔널 스윙이나 옥투에서는 앞쪽에서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소리 나는 분들은 이건 뒷땅이 나요. 아무리 옥스윙이어도 여기서 소리 나야 돼요. 그리고 스윙 궤도가 내가 인에서 아웃스윙이 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아무리 여기서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엉덩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라인을 라인과 가이드볼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그 점까지 이제 점검을 하면서 연습도 해서 여러분 걸 만든 다음에 딱 있으면 이제 임팩트까지 다 와버렸네요.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절대로 뒤집어지면 안 돼요. 덮여있는 상태로 가고 안쪽으로 바로 빼고 쳤을 때 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다가 센터로 들어오는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죠. 이걸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옥스윙이에요. 옥스윙 오리지널이에요. 오른손으로 치는 게 사실은 옥스윙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옥스윙 2다 3다 왜냐면 다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 레슨을 받으러 오시면 옥스윙 2고 옥스윙 3고 레슨 못 받으세요. 그냥 오른쪽으로 치는 옥스윙 오리지널만 배워가도 돼. 그래서 뭐 이걸 뭐 어떻게 놓고 그게 아니라 공 가운데다가 두고 탁 핸드포워드 프레스 하고 여기서 뒤로 쫙 뺐다가 그냥 때리면 공이 앞으로 쭉 들어가 나서 날아가는 굉장히 세상에서 가장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데 가장 심플한 스윙을 여러분 걸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뭐 이 영상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스윙 그런 부분을 드리는 겁니다. 자, 슬로우 모션 갑니다. 오른발 안쪽 클럽 페이스 이렇게 절대 뒤집어지면 안 돼요. 차라리 덮여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연습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슬로우 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